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HK416이 아니고 417도 아닌 것이 HK45 핸드건입니다. 마루이 가스건. 자, 잠깐만요. 화면이 조금 옆으로 살짝 가야 되겠다. 예. 조금 빛이 비치네요. 예. 자, 방광택에 아주 멋진 색상에, 그리고 일반 총박스보다는 훨씬 더 좀 이만한 편인데 좀 더 커요. 왜냐면 여기 사일런서가 들어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보자. 자, 게스트 블로우백 적혀있고, 여기 보면 뭐 세계 넘버원 뭐 추천 상품 뭐 어워드 뭐 적혀있는데, 뭐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마루이에서 최신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원래는 이 하부가 탄색으로 해가지고, 예, 갈색으로 나왔었는데 블랙 버전. 예, 여기 택티컬 블랙이라 되어 있죠. HK45 택티컬 블랙 버전. 예, 그 중에서도 최신형입니다. 자, 이걸 위탁해서 지금 리뷰를 한 겁니다. 돈 있으면 샀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네. 화면이 조금, 네, 신경이 쓰이네요. 일단 화면 크게 잡으려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DSLR로 찍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마이크도 새로 좀 영입을 했습니다.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스가 겁나 예쁘죠? 자, 총하고 이것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봅시다. 여기 슉. 그리고 슉. 예. 여기 박스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티로폼이 이렇게 들어 있고, 스티로폼이 여기 들어 있고, 여기 뭐 매뉴얼 같은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주 새 거라서 이거 뭐 뜯지는 않을게요. 뭐 간단한 뭐 가스건 사용법 등등. 그리고 뭐 재밌는 캐릭터가 막 박스를 열고 있는데 뒤에서 막 훔치려고 하고 있죠. 일본에도 이렇게 캐릭터 그림 같은 걸 참 예쁘게 잘 하던데. 네, 넘어갑시다. 자, 뭐 별거 없습니다. 총. 자, 구성품으로는 총하고 이 총. 택티컬 버전의 특징은 사일런서. 특히나 사일런서가 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일런서에 여기 이제 신경 써서 만든 사일런서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아웃바렐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총이죠. 자, 조금 당겨 봅시다. 예. 예쁘네요. 자, 그리고 가스 탄창은 뭐, 예, 조금 크기도 좀 있는 편이고, 역시나, 그리고 이게 실린더 크기가 15mm인가요? 좀 커져가지고 이제 지금 나오는 가스건, 마루이 가스건 중에 제일 큰 축에 속해서 이게 성능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머즐 프로텍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래 지금 이 칼라 파트처럼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지금 칼라 파트로 이게 붙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실총에도 원래 있는 거랍니다. 이게 지금은 이걸로 여기를 보호하고 있지만은, 실총을 사도 이제 실총 아웃바렐, 그러니까 사일런서가 장착이 가능한 실총 아웃바렐을 했을 때 이게 들어있다고 해요. 실총도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거 뭐 입니다.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실총도 여기 이제 뭡니까, 이거 나사산이 있겠죠. 근데 이제 평소 때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이게 부서질 거잖아요, 이걸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칼라 파트 끼우듯이 여기 이 녀석을 끼우는 게 맞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이거를 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칼라 파트를 이렇게 금색으로 예쁘게 줬네요. 자, 뭐부터 할까? 예, 그리고 이 녀석은 뭐, 무엇입니까? 그 핸드 스트랩인가요? 저, 백 스트랩이죠. 핸드 스트랩이 아니고 백 스트랩. 백 스트랩,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립감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지요. 제가 PX4 리뷰 때도 뭐 백스트랩 세 종류 두 개 들어있죠. 두 개 더 들어있고, 노멀에서는, 그런데 여기 핀이 있습니다. 핀을 톡톡톡 쳐가지고 뽑은 다음에 얘를 이제 쏙 뺀 다음에 얘랑 바꾸고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진짜 박스도 수려하지만은 포장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마루입니다. 이 딱 이대로 놓고 보면 진짜 그냥 이렇게 놔둬도 진짜 그림같이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 이것이 있고, 이 안에 뭐 간단한 거 뭐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아, 이거가 꽂혀 있었구나, 원래. 여기 총구 마개 같은 거. 이거는 안 쓰는 걸 권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내부에
뭐 작게나마 실기스 같은 걸 조금 낼지라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집탄에 좋지는 않겠죠. 이거 백스트랩을 뽑는 도구인가 보네요. 핀 여기 딱 대놓고 통통통 칠하고 있는 그것과 이거는 공탄 사격용 클립 같은 거죠.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 뭐냐? 마루이 삐비탄이 들어있군요. 색상으로 보아 아마 퍼펙트 바이오일 수도 있고 누르팅팅한 걸 봐서 바이오 같은데 약간 빛이 약간 그래서 그렇지 조금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아까 그 링 같은 거 얘가 들어있습니다. 뭐 별 다른 건 없네요. 네. 자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새거 여기 빠져있냐 됐고 자 머즐 프로텍터라고 적혀있네. 머즐 프로텍터 뭐 노즐 프로텍터라고 불러야 되나. 자 탄창은 웬만큼 크고 예쁘네요. 자 보시면 여기 뭐라 적혀있네. 뭡니까 도쿄 마루이 메이드 인 재팬 적혀있고 여기 특이하게 되어있네요. 탄창이 이게 이렇게 1 4 5 뭐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뭔지 몰라도 실탄의 위치를 나타내는 아마 그걸 겁니다. 스프링 모양을 형상화한 건지. 자 이제 오늘 주인공은 이 총보다도 이 사일렌서일 거예요 아무래도. 자 이게 실제로도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열어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나? 아무튼 예 여기 보면 지금 스폰지 같은 게 있죠. 스폰지가 하나 둘 세 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뭐 약중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보이나? 잘 안 보이시죠. 안쪽에 이렇게 단이 이렇게 살짝 져 있는데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실제 사일런서가 지 역할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소음이 줄어드는 게 이제 들릴 정도로 차이가 확 와닿는다고 해요. 실제로도 역할을 한다고 이제 마루이 쪽에서도 광고를 많이 했죠. 보통 그냥 모양만 이렇게 되던데. 자 봅시다. 그 다음 총으로 가볼까요. 아 기가 막히다 정말. 이 마루이의 질감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역시 플라스틱의 마술사라 그래야 되나. 정말 일본이 역시나 사출 쪽에서 물론 뭐 제조업 쪽에 가공 쪽이나 소재 기술 쪽 대단하지만 야 플라스틱을 이렇게 후처리를 매겨 가지고 꼼꼼하면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마루이 이 빛깔 보세요. 와 기가 막히다. 그리고 하부에 이거 넘버 플레이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넘버는 HKU 뭐 00723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하부 뭐 20mm 레일 하나 작은 거 달려 있고 뭐 전술 라이트나 뭐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달 수 있겠죠. 자 여기 밑에도 매뉴얼을 읽어라고 경고가 여기 바닥에 프린팅이 돼 있네요. 그리고 뭐 특히나 HK 같은 경우에는 뭐 왼손 오른손 다 쓰라고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거 왼손 오른손 다 쓰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도 왼쪽 다 움직이네요. 아하 소리 좋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쁘네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 일단 넘기고 패드를 하나 깔고 빛이 너무 강하니까 반사가 많이 되네요. 자 아 예쁘다. 자 줌을 조금만 줘볼까요. 풀이네. 자 살펴봅시다. 뭐 외관 예쁘고 여기 나사산 대신하는 보호하면서 칼라파트를 대신하는 금색. 이 칼라파트가 좀 되게 귀엽고 예쁘게 앙증맞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걸 떼고 얘를 끼워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스토퍼는 양쪽 다 움직이네요. 자 이쪽도 움직이고 양쪽 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쓸 수 있게 배를 했다고 했죠. 역시 납니다. 그리고 하프콕이 재현이 되나요? 보자. 이게 스트라이크 방식이 아니네요. 이 총은. 그렇군요. 스트라이크 방식이 아니어서 해머가 있네요. 자 여기서 하프콕 된 건가?
이게 보자. 이게 코킹이 안돼 있는 상태고 돼서 하프콕을 하면 살짝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죠? 자, 들어간 상, 자, 이게 하프콕 상태. 이거 완전히 들어간 상태. 그리고 하프콕에서 트리거를 당기면 여기서 다시 뒤로 가서 앞으로. 그리고 이게 풀콕 된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내리면 하프콕으로, 하프콕으로 바뀌죠. 여기서 트리거를 다시 하면 또 나가고. 뭐, 그렇게 되네요. 하프콕하고, 디코킹 같은 경우에는 뭐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머 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안쪽에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똑같이 콜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가 아니고, 네,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분해를 못 하겠다. 저도 처음이라가지고, 이 총은. 아무튼, 슬라이드를 분해를 했을 때, 축 뽑아가지고, 요 아래쪽 밑으로 해가지고, 슬라이드가 빠진 상태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호흡을 조정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해해서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분해해가지고 호흡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프콕부터 잘돼 있고, 특히나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트리거. 맞죠? 트리거하고, 이거. 슬라이드 스토퍼, 그리고 안전장치, 그리고 해머. 해머하고, 또 반대편도 똑같이, 뭐냐, 스토퍼랑, 세이프 레버랑, 그리고 그 외에, 금속으로 된건 없는데, 노멀 버전하고 얘하고 틀린 게좀 있는데, 사이트가 좀 다르다고 했거든요? 사이트가, 금속이네요, 금속.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덩어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마루에서는 기본적으로 옵션을 좀 넣어준 것 같네요. 사이트도 예쁘고 총은 진짜 끼깔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살짝 벌렸어. 한번 쏴볼까요? 안전장치 잡고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퍽퍽퍽. 훌륭하네요. 자, 여기서 사일런스를 연결하면 소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야간이라서 소리가 좀 울리긴 한데, 그렇죠. 이거죠. 사일런스를 장착했을 때 이게 진짜, 이게 멋있지. 크다. 크네요, 진짜. 서든 할때 이거 달린 총 많이 쏘고 했었는데, 자, 어느 정도 소리 차이가 나는지. 실내에서 좀 울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바깥에서 만약에 야외에서 이걸 확인하면 소리 퍼짐이 분명히 틀릴 거예요. 지금은 좀 퍽퍽한 소리가 좀 나죠? 쫀득하다.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역시 마루이. 쫀득하네요. 좋다. 밤이어서 많이는 못 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고, 이게 사일런스가 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외관 훌륭하고, 역시 마루이는 진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듣기로 이게 실린더가 15mm인가요? 하여튼 커가지고, 이 총도 뭐 거의 최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마루이 최신 총기 맞죠? 메탈 슬라이드,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메탈 슬라이드 올려가지고 이 녀석을 뭐 파워가스 넣어가지고 잘 쓰신다고들 합니다. 제일 뭐 딱히 뭐 하부 옵션도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폴리머건 총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만 옵션 바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좀 적은 것이기도 하고, 워낙에 예쁘니까. 특히나 이건 존윅 때문에 컴펜세이터, 존윅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또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리뷰인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니터를 똑바로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SLR로 찍으니까 좀 힘드네요, 리뷰를. 역시 아이폰이 짱인가? 마이크나 이런 화질 면에서 어떤지 리뷰에서 한번 답글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총은 HK에서 나온 HK45 택티컬 버전, 택티컬 버전입니다. 정말 마루이는 플라스틱의 마술사,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가 막힙니다. 야, 했지? 제 값을 하네요, 얘는 진짜. 그리고 왼쪽 오른쪽 다쓸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매거진 이집트인가요? 이거를, 이것도 왼쪽, 오른쪽, 이 오른쪽, 왼쪽 둘 다 쓸 수 있게, 예, 만들어져 있는 게 HK사 제품들의 거의 공통된 특징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나중에 다른 동영상으로 이거를 쏘는 걸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삐비 넣어가지고 한번 날아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군이었습니다.